자, 와인하노 다섯 종목들 보셨는데 어떤 종목이 많이 궁금하실지 시청자분들도 아마 선별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네. 종목으로 어떤 것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삼성물산을 삼성물산. 준비를 했는데 네. 아, 최근에 조정이 이제 3일 전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상승 흐름이 잘 나오다가 그러니까요. 네옴시티 네. 때문에 좀 갔는데 그렇죠. 네. 네옴시티하고 이제 3분기 실적 네. 이제 건축 부분이 잘 나오게 되면서 건설 부분이 잘 나오게 되면서 일단 상승으로 갔었는데 이제 뭐 한 템포 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제가 이전에 그 W게임즈 말씀을 드릴 때 5일선에서 갑작스럽게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피할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삼성물산이 지금 3일 전에 그런 패턴이 나왔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그 어제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길시적 반등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20%가량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하락을 뭐 지금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린 이유는 추세적으로 하락 전환이라기보다는 일단 가격 조정 이런 부분들을 보고 다시 한번 조정 시에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 이후에 정고점 돌파가 나온지 여부 한번 보자라는 차원에서 네. 일단은 말씀을 드린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앞으로 네옴시티 기대감은 이제 반영이 됐고 이제 실적으로 이제 수주하고 이제 뭐 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갈 건데 그 시간을 두고 천천히 좀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당장에 조금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어제 아시겠지만 메리츠금융이 자회사를 편입을 하게 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어찌 보면 지배구조 개선 이런 이유거든요. 그런데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이슈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런가요? 뭐냐면은 보험업법 개정 이게 되지 않을 가능성은 높은데 어쨌든 지금 국회 정무위 법안 심사 제1소위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여기서 어쨌든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단은 네. 상정이 됐습니다. 상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슈가 한번 정도는 뭐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가 네. 아니면 일부 매각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 어떤 기로에 놓여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만약에 삼성생명이 이 삼성전자의 지분이 줄어들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모래시계형으로 이렇게 중간이 홀짝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케어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이 그 지분을 사들이거나 아니면은 말 그대로 인적 분할이라든지 물적 분할 같은 어떤 지배구조 개선을 진행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삼성그룹 내에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촉각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마 지배구조 이슈, 뭐 M&A 이슈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아마 주가 좀 들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2015년인가요?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한번 지배구조 개편 이슈 이런 걸로 해서 주가 한번 급등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건 단기적인 모멘텀이고요. 네. 그리고 장기적인 모멘텀을 또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살짝 묻혀 있는데 원전. 아직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전을 수주를 받게 되면은 결국 시공은 국내 건설사가 합니다. 빅3,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여기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전에 UAE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에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시공했던 경험치를 보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폴란드가 됐던 뭐 체코가 됐던 뭐 이제 네덜란드 됐던 뭐 중동 쪽을 보게 되면 사우디가 됐던 받게 되면은. 누가 어느 뭐 웨스팅하우스가 1차적 수주를 받던 아니면 한전기술이 1차적 수주를 받던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여기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조정을 노려보자고 말씀드렸으니까 가격은 일단 매수가는 11만 7천 원 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1만 7천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일단 전고점 돌파가 관건이긴 한데 만약에 돌파를 한다는 가정을 깔고 목표가는 13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4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데 오히려 좀 쉬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조금 더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서 좀 모아가보자라는 전략을 주셨으니까요. 저희 삼성물산 뭐 지배구조 개편 이슈도 역시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인하는 종목은 바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입니다. 오늘 컨텐츠들이 다 좋은데 스튜디오 네. 산타클로스는 좋지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그러게요. 크리스마스 12월 달이 이제 다음 주면 이제 11월 달이었으니까. 네. 그런데 혼자 지금 외톨이도 아니고 왕따도 아니고 조금 차별하는 흐름이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무상증자 이슈가 먼저 좀 반영이 네. 돼가지고요. 그 이슈로 인해가지고 어제 상한가가 나왔고 상한가 이후에 오늘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만 현재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제 상한가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마 말씀하셨듯이 이 중국 OTT 이슈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살만이 형이 네. 저 먼지 저 살만이 형이 어쨌든 또 이제 우리나라 컨텐츠 기업들의 관심을 네.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네옴시티가 묻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컨텐츠 관련 종목들은 또 한동안 또 이제 시장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이슈를 좀 말씀드리면은 무상증자는 호재가 아니라는 것들은 그동안 예전에 어떤 갑자기 그 종목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한번 무증 이슈가 시장에 싹 불게 되면서 무증만 한다 그러면 급등 나왔던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그 흐름이 뒤늦게 지금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증은 어쨌든 하기 이전에 이 이슈에서 급등이 나왔다가 하고 나면은 이게 주가가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추진한다 그러니까 할 가능성 높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로 한번 이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재반등을 노리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오늘 9.9% 거의 10%가량 현재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거래량이 어제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결국은 이게 어제 대비해서 매도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그러면 이 오늘의 매도 거래량 영향이 내일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주가였던 하락의 진정세가 나온지 여부를 봐야 된다고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재 9,800원인데 매수가는 조금 낮춰가지고 9,400원에서 9,600원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최대한 좀 싸게 사자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9,400원에서 9,600원 말씀드리지만은 9,400원 이하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적가 같은 경우는 이제 9,000원 그리고 만약 9,400원에서 매수에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은 목표가는 일단 한 20% 넘겨볼게요. 12,000원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오늘 콘텐츠주들 중에 유일하게 좀 하락하고 있는 종목인데 아무래도 무증 때문에 어제 급등했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졌을 때, 조금 더 빠졌을 때 매수를 해서 한할령 해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콘텐츠 관련 좋은 소식이 있을 때 한번 수익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함께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야스입니다. 야스는 네. 한 2.6% 정도 네. 어제에 이어서 뭐 그저께 급등 나왔다가 좀 하락세가 오늘 네네네. 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은 오늘 2% 정도, 2.6% 그리고 어저께 4.9% 해가지고 네. 한 7% 넘는 현재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승 이후에 일단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지금 야스 같은 경우는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11월 20일 날 상승이 나는데 네.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LG 디스플레이가 8세대급 OLED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아마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주가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를 좀 봐집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OLED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상당히 기대하고는 업종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일본의 캐논도키 증착 장비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항상 6세대, 8세대 앞선 선단 공정을 진행할 때 꼭 들어가는 장비가 캐논 도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논 도키의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은 OLED 업체 양산 일정이 결정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땐 이런 것들 종합해 볼 때 아마 야스가 증발원을 공급을 했고 8세대 투자였던 수혜 뭐 이런 것들이 이외에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그리고 내년도에 그 중소형 IT OLED형 수주 이것도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인데 여기도 증착 장비는 이제 일본의 캐논도키사 증착 장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야스의 증발원이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투자, 선단 공정 투자였던 수혜 이런 것들에서 네. 주가가 좀 들썩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4.9% 그리고 네. 오늘 2.6% 아 2.7% 하락을 하고 있지만 아래쪽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 매수했던 애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홀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거래량만 보고 이렇게 판단해 보게 된다라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8,800원이야. 이제 내일까지도 한번 하락이 나올 가능성, 장중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8,8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길게 봅니다. 11,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스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월요일 날 28%가 넘게 상승을 하고 26% 상승을 했죠. 그때 급등이 나왔다가 어제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좀 해보자. 8,8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LG 디스플레이 쪽에 뭔가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한번 기대감을 가지면서 야스 마지막 Y라는 종목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목 삼성물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야스 모두 정태근 팀장은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매수를 해도 좋을 종목들을 오늘 잘 추려주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함께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Y라노 세 종목 함께 대응 방법 알아봤습니다. 오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전략, 좋은 해법 알려주셔서 네.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